기량을 활용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쿼드만 봤을 때는 우선 KGC는 스쿼드가 조금 얇습니다. 교체 선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자, 후반전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떤가의 응원 대결. 세기의 대결이에요. 자, 아무래도 연령별로 차이가 나죠. 연령의 네. 차이가 나죠. 어우, 지금도 플루토로 30번 정서준 선수를 투입하는 오리온입니다. 정서준 들어갔습니다. 네, 투입한 효과를 바로 보네요. 네. 자, 그리고 오리온의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신장이 좋아요. 네, 그러네요. 자, 오. 외곽 슛 빠르게 어허! 던집니다. 그리고 넣습니다. 공승현. 어, 지금도 캐치앤샷 지체하지 않고 올라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이투 투샷 기회를 맞습니다. 어,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득점을 올려줬었고요. 그리고 외곽에서의 빠른 네, 지금도 받자마자 쏴야겠다고 생각을 지금 상황에서는 지공에서는 좀 더 세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홍석준 미들슛. 자, 전반전에 KGC가 조금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반전에 예상치 못한 흐름이에요. 네. 좀 치열할 것을 예상했는데 공승현의 석점 두 방 경기 분위기를 다시 한번 KGC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아, 쉽지가 않습니다. 오리온 그렇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가져갔죠. 자, 지금 공승현과 그리고 홍석준 선수가 네. 자, 오리온에게 계속 불주사를 놓고 있거든요. 아, 두 선수의 야투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오리온이 자랑하는 골밑 김찬서가 터지는 네,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KGC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리바운드가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김찬서 선수가 머리 하나가 더 있... 그냥 팀 조끼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김조에서는 탱크탑 조끼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역시 김지호에서 나온 네. 네. 정서준이 김찬서에게 뺐습니다. 다시 정서준. 어, 차주환 움직임으로 막혀냈어요. 자, 결국 스텝 하나가 처음입니다.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4분인데 네. 자, 석점 차예요. 네, 지금도 상체 움직임 하나만으로 수비를 벗겨냈어요. 네. 이 장면이죠. 네. 자, 김동환 선수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